당구 박사의 쓰리 쿠션 초급자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사구를 조금 치는 분들이 쓰리 쿠션에 입문했을 때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쓰리 쿠션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기 점수가 낮으면 칠 만한 상대를 만나기가 어렵다. 기피 대상이 된다. 그래서 좌절하기 쉽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2년 전에 당구 박사의 당구 연습장을 오픈했기 때문에 다른 구장에 가서 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26점을 치니까 어디 가도 뭐 그렇게 상대가 없어서 못칠 일은 없잖아요. 쓰리 쿠션을 지금 배워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나처럼 프로 선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초급자들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해 줄 필요성도 있겠고, 호응을 얻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당구 박사의 에버리지 0.39 이하 초급자용 레슨 세 번째 시간을 마음을 먹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 자연각 설계와 판단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때 핵심은 2분의 1 두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어떤 거리와 조건에서도 2분의 1 두께를 맞출 수 있는 걸 먼저 습득해야 된다 했었고요. 두 번째, 이 1번 배치가 아주 쉬운 배치인데 조금만 연습하면 거의 백발백중 되는 배치인데 이 1번 배치를 연습하다 보면 후구로 만나게 되는 뒤돌리기의 형태가 단쿠션에 가까울 때, 중간 거리일 때, 내공과 먼 거리일 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그 단계별로 거리에 따른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의 형편과 가장 맞는 지식 또는 커리큘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봉 잡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노란 공 테이블의 정중앙에 있고요. 빨간 공,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이3 쿠션 재지점, 1, 2, 3 쿠션 재지점, 여기를 5 앤 하프 시스템상 40 지점이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60이고, 40과 60 사이가 여기니까 여기가 50이겠죠. 3 쿠션째 50 지점은 여기고, 4 쿠션째 50 지점은 요 점에서 앞에 있는 요날 부분, 여기를 50이라고 5 앤 하프 시스템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50에 빨간 공이 있습니다. 자, 신공은 여기가 2 포인트 이 정사각형의 꼭지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공 하나만큼 왼쪽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밀리는 각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밀리는 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있다면 내가 저 방향으로 일단 처음에 쳐야 될 텐데 내 공이 노란 공을 때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밀리는 각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 수직선상에서 내 공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이랬을 때는 똑같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두께를 두껍게 쳐야, 조금 더 두껍게 쳐야 될 텐데, 이랬을 때 밀린다.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공이 밀린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내 공과 노란 공의 위치 관계가 이 수직인데, 내 그것보다 내 공이 아래로 왔을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자, 이런 배치를 어떻게 득점하는 것이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300점을 치는 사람이 보통 18점 친다고 하거든요. 보통 16점에서 18점 치는 사람들이 에버리지 0.35 근처입니다. 10번 쳐가지고 3번 겨우 성공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대단히 잘 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레슨을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배치가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직보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공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래도 배치를 보니까 그냥 2분의 1 정도 쳤을 때 흰 공이 돌아오는 곳에 제가 빨간 공을 놓은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당점을 3시 방향으로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죠. 초급자분들은 스트로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 방향으로 했다가 자칫 실수해서 하단 당점이 들어가게 돼버리면 완전히 공이 이상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점 실수를 하더라도 흰 공의 궤적이 내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높은 당점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시 방향에 2팁 정도의 당점을 추천을 하는데, 그 당점으로 노란 공 왼쪽 2분의 1을 맞췄을 때 마침 이 흰 선대로 내 공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2시 방향 2팁, 노란 공 왼쪽 2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 맞아줘야 되는데, 좀 짧네요. 모든 조건이 거의 비슷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맞잖아요. 이렇게 3 쿠션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데, 무턱대고 친다고 하면 맞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연습이 필요하죠. 무턱대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배치를 두고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시, 2팁에 제가 회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번에도 아까 노란 공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까는 조금 두껍게 맞은 것이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회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여기에 도착은 했는데 처음에는 여기였고, 그 다음엔 아슬아슬하게였고, 여기에 도착했을 때 회전이 좀더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발 회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거 길다. 길줄 알았는데 맞았습니다. 네. 회전도 많았고, 회전이 많아지면서 살짝 길게 들어왔는데 득점은 됐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놓았던 배치는 노란 공이 여기 있었고, 내 공 여기 있었고, 빨간 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배치는 노란 공 여기, 내 공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빨간 공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나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배치는 그냥 치면 치는 대로 맞는 배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대대점수 26점을 친다는 제가 세번 만에 성공했을 정도로 난이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했던 1-1과 비슷한 배치이지만 밀리는 각이다. 밀리는 각이라는 것은 2분의 1 두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2분의 1 두께부터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는 내 공이 잘 밀립니다. 여기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내 공이 밀리는 각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공이 두텁게 맞으면 휘어들어가기 때문에 밀린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당구대에는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고 선이 라인이 그어져 있어서 밀리는구나 라는 거를 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지만, 이런 그림이 없는 당구대 위에서는, 그맨 당구대에서는 내 공이 움직일 때 밀리는구나라는 걸 쉽게 눈으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이 그런 것까지 깨닫기에는 또몇달 걸리면서 그동안 버벅대고 게임에서 지면서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뭐 그건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해서 득점이 되면 세게 치지 않았 고 적절히 맞았기 때문에 노란 공 여기 섰고, 빨간 공 여기 섰고, 내공 여기 쓰면서 이 또한 뒤돌리기로 또 득점을 할수 있는 공의 배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배치를 가지고 자꾸
반복 연습을 해야 연속 득점이 나오거든요. 이 연속 득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 18점에서 20점 치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20점에서 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괜찮은 배치를 만났을 때 1점으로 끝나가지고는 20점 이상 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배치를 만나면 2점, 3점 칠 수 있어야 20점 이상 점수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내공과 노란공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중간 거리 있을 때, 멀리 있을 때에 대한 배치를 연습을 했는데, 이거는 중간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노란공이 장쿠션 쪽이 아니라 이렇게 중앙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원쿠션까지 거리가 꽤 먼 편입니다. 뭐 1m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0, 70cm 정도, 60, 70cm 정도 될 텐데 절대로 직선으로 가지 않고 휘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쿠션에 입사하는 각도가 이런 식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길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짧게 물론 이쪽으로 이 사이로 빠질 수도 있지만 짧게 들어와야 안정적으로 득점이 되지 쉽게 생각하고 치다가 얇게 맞아버리면 반드시 길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직 스쿼트와 커브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3쿠션 입문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구박사 채널에서도 채널 안에서 검색하시면 스쿼트와 커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당구박사 앱 중에 4구 부분에 보면 자세, 기본 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론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론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물리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는 당구를 제대로 치기 어렵습니다. 이런 배치를 공략할 때 어떻게 득점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첫 번째 기준점이 무엇이냐 3쿠션 지점, 즉 목표 지점을 찾아내는 건데 보통 이렇게 제2목적구가 코너에 있을 때 저것을 제2목적구로 두고 얘를 제1목적구로 쳐서 내공을 코너로 가는 3쿠션 지점 여기에 보내면 이렇게 간다. 그리고 내공의 출발 지점은 흰공은 여기 있지만 노란공을 막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다. 이런 식으로. 이 흰 공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공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 이 코너로 가기 위해서는 3쿠션째 어디에 도달해야 되느냐 즉 목표 지점이 어디냐 여기다 라는 걸 설정해 놓고 이 노란 공의 왼쪽을 맞춰서 1쿠션, 2쿠션 어떻게 맞추면 여기로 보낼 것인가 그것은 대표적인 궤적을 제가 하나 알려드렸죠. 3쿠션을 치기 위해서 이 궤적은 알아야 된다. 나중에 5&1/2 시스템을 배울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 코너 출발, 코너에서 30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30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가운데에 있는 이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가고 이 두 번째 포인트, 20포인트의 날 부분에 맞고 코너로 간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진행방향 2팁의 회전으로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초 지식이랄까?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 지점은 여기입니다. 얘를 쳐서 여기로 보낸다. 그러려면 일단 단쿠션의 가운데 포인트, 그 어딘가, 그 부근에 맞고 일로 가야 되겠죠. 아마도 이쪽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치려면 벌써 얘를 좀 두텁게 쳐서 끌어줘야 됩니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두텁게 쳐서 이 정도까지 쳐서 회전을 많이, 옆회전을 많이 주면 저쪽으로 눕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회전량은 줄이고 여기까지 두텁게 쳐서 살짝 끌어준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당점도 너무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점은 대시보다는 미세하게 아래 당점으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3시 당점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m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가는 동안 상단 당점으로 약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당점은 3시보다는 살짝 아래인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3시라고 하더라도 옆회전을 좀 억제하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3시 1팁이나 3시 1.5팁 정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얇게 치면 얘가 이렇게 얇게 쳐서 이 방향으로 가면 여기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두껍게 쳐서 단쿠션 먼저 맞고 이쪽으로 내려와야 안전하게 키스 없이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께는 두꺼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3시 1팁 또는 1.5팁에 두께는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꺼워야 됩니다. 두껍게 쳤는데 이렇게 되죠. 안 맞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맞았습니다. 당점을 살짝 내리고 쳐야 된다는 겁니다. 3시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서 3시 10분 정도에 원팁, 두께는 8분의 5, 2분의 1보다 두꺼운 8분의 5로 치겠습니다. 키스가 나나요? 자, 이렇게 득점의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